새 정부가 무상보육 전면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에 구분 없이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상보육 확대 발표 이후 맞벌이 가정은 어린이집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상보육 3조 원 시대, 위태로운 무상보육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의 서울역. 조웅범, 권도연 씨 부부가 대구로 가는 기차에 오릅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결혼에 39이 돼서야 낳은 첫 아이 가온이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애기가 되게 아직 어린 것 같아요. 몇 개월이에요? 7개월 지났어요, 이제. 오늘 보시는 거 얼마 만에 보셨어요? 2주 만에. 기차로 2시간을 달려 대구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를 대신해 가온이는 친정 부모님이 돌보고 있습니다. 낯설어요. 애기가 좀 낯설어하는 것 같으세요? 예, 네. 많이 낯설어하죠. 잘 안 웃고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원래 잘 웃는데요. 잘 웃는데 우리가 오면 이제 낯선 거죠. 그나마 안 우는 게 다행이에요. 좀 어릴 때는 울었어요. 엄마 아빠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느라 친정 어머니는 다니던 일도 그만뒀습니다. 친정집의 생활비와 매번 대구를 오가는 차비까지 부부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산불성 내려오는 게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럼 또 여 내려왔다 가면 자연 애도 또 피곤할 것 같고 보는 내보다 저거 더 피곤하고 피곤할 것 같고 맨날 늦게 놓은 자식을 매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보고. 안타깝죠. 오는 3월부터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온이네는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는 22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료가 지급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최고 2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권 씨는 아이만큼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어서 빨리 가온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어린이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신 초기 서둘러 어린이집을 신청했지만 대기 순서는 여전히 100번대.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직접 전화를 해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전화했죠. 어떤 답을 줄 수가 없대요. 언제 정도 입소 가능하다는 답을 줄 수가 없대요. 솔직히 1년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107번이라는 건 이건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연락 올 거예요. 지금 이 정책대로 나간다면. 그럼 저는 애를 제 옆에서 못 키우는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애가 지방에 가 있으니까요. 무상보육 시대라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8시 반부터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8시 반부터, 그럼 제가 8시 반에 맡기로 갈까요? 했더니 그래도 8시 반까지 오시면 안 되고요. 9시 반쯤에 오시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직장맘인데 출근하지 말란 소리밖에 더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보내시지 마세요. 그 뚝 끊더라고요. 예, 네, 대부분 그랬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이선영 씨도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을 찾느라 3년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에 이렇게 원이 문을 닫는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아,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대기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고 이제 다시 연락이 안 오고 그런 식인 거죠. 전업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직장 엄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거의 다 전업엄마들이 아이를 맡기는 상황인데 네 애를 받아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흔 곳이 넘는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봤지만 대기 중이거나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등하원을 시켜줄 보육도우미를 구하고 나서야 적당한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무상이지만 선영 씨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육도우미 비용으로 써야 합니다.
무상보육 제도가 있구나라는 건 정확하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는 의문이죠.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직장 엄마들은 다 이 제도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인지 경기도의 한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로 인해 어린이집 수요가 많다는 이곳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집 80살 이상이 저렇던데 스포가요? 나이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려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하죠. 아이를 키우는 게 못 보내시고 직장 맘이라고만 딱 하면 원장님들이 조금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찍 왔다가 늦게 가잖아. 본인은 똑같잖아요. 저도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인데 손님들이 일찍 퇴근하고 원장들은 아무 소득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법으로 정한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지만 아이를 일찍 데려와도 정부 지원금은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보다는 같은 지원금을 받고도 일찍 집에 가는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원장들은요. 무상보육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블랙리스트인 것처럼 가려봤거든요. 일찍 가는 아이들 받아서 종일반이나 반일반이나 원빈은 같으니까 일찍 가는 아이들 받아서 많이 남기면 원장들은 저희들이죠. 무상보육의 허점이죠. 일찍 가는 아이들이 왜 이익이 될까? 일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편법 지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8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주면 임금을 넣어주면 시간당으로 쳐서 7시간 근무한 선생님은 70만 원만 갖고 나머지 차입금을 원장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에 올라가는 그 회계장부에 있는 인건비가 98로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나가는 거는 70만 원만 나가게 되니까 원장님들이 다시 가는 거죠. 그런 차입금에 대해서. 원장이 요구한 이중 근로계약서입니다. 8시간 근무에 월 98만 원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7시간을 근무하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차액은 원장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임금을 줄이기 위해 하루 7시간만 근무를 시키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는 겁니다. 확인 결과 해당 지역에 등록된 보육교사는 128개소 582명. 이 중 등록된 시간제 교사 0명, 모두 정교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상으로 어떤 계약서나 이런 걸 좀 제출을 받아가지고 네. 그 등록을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검증을 하는데 그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찾아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계속 늘고 있는 어린이집들, 지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해 인근의 한 신도시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집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재원은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은 라인에는 이래 양집 다 들어가고 이래는 안 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뭐 돈이 되니까 아시죠? 건물 6개 동이 모여있는 이 아파트 안에만 어린이집이 11개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근 3년 사이 어린이집이 124곳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무상보육을 악용하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이 다니지 않는 아이를 이름만 올려놓고 아이 사랑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부모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 애들은 올려놓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러고 나면 엄마가 이제 그
아이 사랑 카드를 가져와서 결제할 때요. 그 돈을 줘요. 그 차에 그 얼마만큼을 주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 돈을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요. 허위로 지원금을 타가는 부모와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영리를 취하는 어린이집까지.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앞둔 민간 보육시장은 여전히 혼탁하기만 합니다. 무상보육 예산 3조 원이 투여될 민간 어린이집 시장.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2012년 2월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선언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국가가 할 수 없어서 민간한테 이 위탁을 시켜놓고 위탁에서 어찌됐든 간에 노하우를 가지고 해온 사람들의 얘기를 외면하고 누구 얘기를 듣고 하겠어요. 통째로 15,000 시설을 갖다가 바다에다 빠뜨리고 새로 지으시면 되죠. 15,000명 원장을 다 자격을 정지시키고 국가에서 양성을 시켜서 배치를 하면 되죠. 민간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작년에 사실 어린이집 휴원 예고 사태가 대대적으로 났을 때 그게 2011년 하반기 때 그 이제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감사가 좀 대대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벌에 이르는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반발이나 이제 무력화 차원에서 좀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휴원 당시 양천구에서는 어린이집 비리에 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180개가 넘는 민간 어린이집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처음 조사를 받았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어린이집의 회계 자료에서 수사는 시작됐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보는 컴퓨터가 원장님이 보는 컴퓨터가 있는데 교사들이 보는 컴퓨터에 이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클릭을 하셨더니 회계 장부가 쫙 뜬 거예요. 이게 회계 장부예요. 우연히 보게 된 회계 장부에 따르면 지급되지 말아야 할 지출 내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승급교육을 받으러 가요. 승급교육을 받는데 승급교육을 받으면 나라에서 대체 선생님을 이렇게 신청해서 그 선생님 대신 어린이집에 근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2주를 근무를 하시고 가셨는데 월급 명세서가 나간 거예요. 급여 명세서가. 대체 교사로 2주만 일한 보육교사의 월급이 3달 동안 4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 합의하에 선생님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저기 해서 선생님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2주밖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름만 올려 월급이 지급된 허위 보육교사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생님 해갖고 월급이 나와요. 예, 급여가. 이분은 원장님 조카분이시고요. 한 사람은 원장 친구분, 한 사람은 원장 조카. 허위로 등록을 한 거죠. 일한 적도 없는데. 일한 적도 없는데.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동료 교사들도 몰랐던 허위 보육교사는 총 5명. 이들에게 지급된 월급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 급여분만 빼고 다시 돌려줬죠, 부원장님한테로. 차이나면 돌려줘. 돌려드렸어요. 저는 그냥 이제 몰랐던 부분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라는 대로 했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였더라고요. 해당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교사의 임금을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대신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 명만 있으면 선생님 한 명의 보조금을 80% 받아요. 두 명만 있으면 아이가 두 명만 있으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세 명의 영아가 있으면 그걸 쪼개는 거예요.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은 서로 섞어 혼합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세 반을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는 다섯 반을 만들고 그 자리에 허위 교사를 올려놓은 겁니다. 허위 교사에게 20개월간 지급된 월급이 약 2,500만 원.
모두 서울시의 보육 예산으로 지급된 돈입니다. 원장은 허위 보육교사를 올려 임금을 따로 챙기면서도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육교사는 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선생님 한 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영영아반 영세, 1세에서 11기, 12개월 되어 내기가 3명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3명을 보는데 이 선생님은 밥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한 명이 더 왔어요, 영아가. 그래서 한 명이 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는 4명을 뵙고 밥하기 힘들다 라고 했어요. 근데도 교사도 안 구해주고 주방 선생님도 안 구해주시는 거예요. 회계 서류에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반 엄마 중에 한 분이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특별활동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자기는 특별활동비 같은 선생님인데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활동이란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을 찾아와 영어나 체육, 음악 등을 가르치는 수업으로 이 특별활동비는 원장이 부모에게 보육료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대신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특별활동비의 금액이 문제였습니다. 주변 어린이집 비용은 그럼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심 안 했죠, 처음에는. 모두 특기비 주변에 가서 제가 몇 군데 다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비슷해요. 뭐 하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갔는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가정통신문을 가만히 보니까 홈스쿨 1대1 수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1대1 수업이 아니잖아요. 다수를 놓고 하는 건데. 특별활동비가 유난히 비쌌던 이유는 원장과 업체 사이에 오간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분은 두 반이거든요. 한 반 8만 원, 8만 원에서 16만 원을 가져갔는데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장이 내가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애들 곱하기 27 애들 곱하기 27, 2만 7천 원이니까 27 해갖고 들어오더래요. 그럼 나중에 내 통장 계좌번호를 주면서 여기다가 통장 집어넣으라고. 어린이집과 업체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특별활동 수업비는 16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에게는 인당 2만 7천 원씩 총 59만 4천 원을 받고 초과된 수업비는 업체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원장은 이런 수법으로 부모들에게 10개월간 1,200만 원이 넘는 특별활동비를 챙겼습니다. 꼬박꼬박 수업비를 내온 엄마들은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10만 원씩. 그 10만 원이 어린이집을 한 번 보내면 1년, 2년 보내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벌써 200만 원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럼 그 200만 원이면 정말 돈 없는 사람들한테 두 달, 세 달 생활비예요. 그걸 가지고 본인들은 저희 한 명한테만 그렇게 받는데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한테 그걸 가지고 받고 계시겠어요. 정말 그래서 빌딩 짓는다는 말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를 조작하고 허위 교사를 만들어 보조금과 리베이트 등을 챙긴 원장이 지난 2년 동안 챙긴 부당 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2010년 초에는 아까 이런 일반적인 회계 원칙도 전반적으로 어긋났을 뿐더러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출이 8,900만 원 이렇게 안팎인데 반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회계 원칙도 일부 지켜나가고 매월 한 3,400만 원 안팎의 금액이 회계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횡령의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20개월 동안 회계상 부정확하게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7천만 원. 매달 받아가는 원장 월급 300만 원을 포함하면 어린이집을 통해 원장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월 평균 650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시설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문제 어린이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 여기 어린이집이라고 그때 좀 이렇게 문제 됐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디 이사 갔나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오기 전에 저희도 된지 당시 원장은 두 개의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곳을 찾아가 원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혹시 안 계세요? 언제? 아 여기 바뀌셨어요. 아 언제 바뀌셨어요? 1월 2일자로요. 1월 2일자로요? 예전에 해당을 좀 해놨도 안 되고 이렇게 막 모든 체납 지금 다 날라와서 저도 지금 이거 알아봐야 되고. 어렵게 문재희 원장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핸드폰 아닌가요? 네, 실 받으세요. 예, 저는 MBC의 이명 PD라고 하고요. MBC요? 네.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금이나 약관을 보고 통장으로 출신한 권리들한테 그게 다 그 돈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게 뭐 그게 뭐 그렇게 저장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100명, 200명 되는 게 리베이트라는 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 20명은 다 어디 지방 물어봐도 그 20명 해야 뭐 둘 다 얼마나 저기 큰 돈이 되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이 서울 경기 181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개 어린이집은 보통 네다섯 개 특별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업체는 이 어린이집만 또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주변 지역에 어린이집이 또 나오거든요. 그 업체를 적발하면 어린이집이 또 나오고 어린이집을 또 적발해서 확인하면 업체가 또 나오고 계속 물고 물리는 거죠. 보통 50%에서 65% 많게는 70%까지도 돌려받더라고요. 원장들에게 리베이트를 줬던 업체들은 현재 대부분 문을 닫거나 이름을 바꿔 영업 중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혹시 교육 맞나요? 아, 폐업했어요? 아. 경찰 수사 이후 리베이트 관행은 사라졌을까요? 특별활동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베이트를 하게 되면 원장들은 돈을 받게 되는데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업체를 쓰지 않겠죠, 원적으로. 특히 교육을 쓰지 않고 다른 되는 대로 업체를 찾겠죠. 그러면 이제 업체 입장으로서는 얘네가 이렇게만 받아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관행이 돼버렸죠, 지금. 그럼 뭐 수사하고 그랬어도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이쪽 분위기?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아니 근데 원장들은 걸려도 왜 자꾸 할까요? 돈이 되니까. 해당 어린이집은 리베이트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예체증이신한데요. 주유증한테 전화 들어왔더니 어제 예체증이신데요. 어디 멀리 나가셨나요? 아, 그래서 원장하셨는데. 혹시 저기 원장 선생님 계신가요? 네. 어린이집 관련해서 뭐 좀 여쭤보려고 잠깐 불렀는데 지금은 안 계신가요?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한 명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 이번에 여기 어린이집 양천구 그 경찰 조사 있었던 것 때문에 돈을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로 가족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그건 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지금 할 말은 있는데 그게 좀 그러네요. 답하기가 그렇게 해서 해도 다시 투자는 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 통장 통해서 적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돈은 민간이 재투자하고 재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빌려도 왜 돈만 이렇게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건물이면 저도 단독으로 나가야죠. 다시 이렇게 임대 시설에서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작게 뭐 한두 군데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연합회 그 맨 위가 서울시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하셔서 그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 부문 임원들에게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똑같은 돈을 1,000원을 주고 시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 1,000원을 가지고 이만큼만 사올 수도 있지만 많은 거를 사올 수도 있는 거나 그게 운영의 묘잖아요. 그럼 저희가 똑같은 특기비를 12만 원을 받아서 과목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은 더 질 좋은 사람을 쓰느라고 경비를 더 쓸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정말 좋게 좋은 선생님을 저렴하게 해서 남길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연합회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육료가 1999년부터 3% 계속 3%만 인상하다가 그 이후에 또 어느 순간부터는 격년으로 3%씩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 제가 시작할 때 17만 원대로 95년도에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22만 원이면 뭐 5만 원 올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보육료 인상이 거의 20년 가까이에 거의 인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할 수 없이 그 특기 교육비로 인상 부분을 메꿀 수밖에 없고. 표준 보육 비용은 한 아이를 시설에서 양육할 때 드는 비용으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연합회는 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표준 보육 비용을 기준으로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2세부터 5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표준 보육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운영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연합회는 말합니다. 지금 표준 보육료가 사실은 처음부터 책정이 약간 낮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한 80% 수준에서 표준 보육료를 정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차츰차츰 올려서 향후 몇 년 되면 왜 이 계산에 나온 것, 세무지표에 의해서 나온 대로 올려주겠다라고 나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근데 그랬는데 사실은 공보육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왜 30만 원에서 35만 원, 35만 원에서 50만 원 되면 그 비율로 나라가 지원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동결이 된 거죠, 거꾸로요. 낮은 표준 보육 비용이 수년째 동결되면서 민간 어린이집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특별활동비를 통해 받은 리베이트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운영에 관한 돈으로 쓰는 거거든요. 개보수비나 환경개선비로 거의 다 썼는데 그거를 갖고 이제 행정조치를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선의로 쓰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은 개인의 수입으로 그 부분을 이제 가져가신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거기에 물론 개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조치 받아도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억울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어린이집 매매업자를 통해 만난 원장들은 특기비가 어린이집의 주 수입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2014년도 그렇게 하고서는 600만 원 정했어요. 월세 내고 이번에 그 이상하게 내고 삼는 근데 필요경비를 받으면 운영에 도움이 되긴 돼요? 나까지 다 포함해서 필요경비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되죠.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5%는 관리운영비로 쓰고 남은 금액은 학부모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 어린이집 휴원 사태 당시 이 조항도 문제가 됐습니다. 실질금액 외에는 다 남은 걸로 봐서 그 비용이 남으면 아이들 교재도 또 사줄 수 있고 선생님들도 사기 진작비도 쓸 수 있고 등등 소위 관리 운영비로 전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서 남는 금액 전액을 반환해라. 이 규정을 만들어서 하달을 하겠다. 이게 법에 없는 거 소법적이지 않습니까?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이의 제기 후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비의 잔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한다는 항목을 없애고 관리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한도를 5%에서 14%로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는 이 상태로는 여전히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 그 보육료만 현실화되게 정말 아이들 표준 보육 단가만큼 받게 되면 필요 경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받게 정말 그 표준 보육 단가 산출을 정부가 했어요. 그 단가 산출 금액만큼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엄마들한테 필요경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상보육이라는 걸 국가가 주장을 해도 저희들은 다 수용하겠다는 거죠. 표준 보육 단가가 낮다고 해서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민간 어린이집의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낮은 표준 보육 단가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없고
민간 어린이집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연합회의 말대로 민간 어린이집은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궁금했습니다. 아직은 콧끝이 쨍한 한겨울, 아이들이 겨울산에 올랐습니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야외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 하루에 한 번은 꼭 야외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쩌면 산에 왔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덜 다치고 왜 교실 안에서 뛰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장소에든지 그럴 때 아이들이 바깥에서 충분히 뛰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교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교실에서 더 잘 지낸다는 얘기죠. 1994년 개원한 이 어린이집은 5년 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50명의 원아와 8명의 보육교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원아 정원은 꽉 찼지만 최근 이 어린이집의 재정은 휴원을 걱정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도깨비 올라가. 보육시설 운영에 문제가 그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뭐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마다 마이너스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9년 동안 제가 보육시설 운영을 했는데 휴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보육료가 동결이 됐잖아요. 어린이집 이전에 쓰인 시설비 1억 7천과 수년간 누적된 운영비 적자 3억 3천까지. 현재 갖고 있는 부채만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표준 보육 비용의 산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표준 보육 단가요. 그게 지금 이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이거를 결정할 때 어디에 그 기준을 둔하면 정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88%예요. 그러면 수입이 12%가 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표준 보육 비용은 100% 정원이 다 찼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보통 정원의 88%밖에 차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명, 80명은 12% 줄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60명, 70명, 40명 거기에서 12% 줄면 운영비가 아시겠죠? 기본이 안 돼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서 비리와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영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 질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어디서 메꾸겠어요? 교사 인건비 깎는 거예요. 그러면 우수한 교사 안 가요. 어떻게 해요? 인건비가 가장 무서운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초임은 월 130만 원. 경력에 따라 호봉을 인정받고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호봉은 이름뿐. 많은 교사들이 호봉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 경력 15년차 선생님 이번에 어린이집 면접 보셨는데 원장님이 최저임금을 얘기를 하시더래요. 임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경력이 있는데 왜 최저임금 받아야 됩니까? 우리 원에서는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받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거기 채월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아 우리 원장님들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또는 이 정도 임금 더 주지 않기로 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 예, 실제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인건비 다음으로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이들의 급간식비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명에서 아니면 어쨌든 그 키리상품 같은 경우 200ml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11명에서 크라이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우유를 이만큼 주냐고 이제 학기 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계속 똑같이 그렇게 주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아 이만큼밖에 안 줘서 이만큼밖에 못 주나 보다 얘기하고 다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더 먹고 싶어야 하는데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자 3개를 가지고 아이들이 30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주방조리사 선생님이 이거를 30조원 내사고 너무 힘들었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깍두기만하게 하나씩 먹고 더 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더 없어 그냥 그 미안한 마음에 껌놀이를 하면서 포크를 하나 가지고 넘어가 그만 먹어 많이 먹었어 그만 먹어 그러고 애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원장님이 투자를 해서 하신 거니까 뭐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교사나 애들한테 가야 될 몫까지 하면 정말 안 되겠죠. 교사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해서 또 빼고 애들 급식에서 빼고 그럼 절대 안 되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어린이집은 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보다는 그 이제 수입들이 다 어린이 영유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저희도 이런 부정 수급이나 이런 영리 행위만을 쫓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으로 시작한 민간 어린이집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는 힘든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개, 3개는 물론 어린이집을 5개 이상 운영하는 대표자도 7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부 어떤 분들은 어쨌든 이거를 하나의 소유 개념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그렇게 해서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이거를 개인 소유 경험을 하다 보면은 뭔가 거기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영리를 취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어떤 소유를 많이 늘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빠지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장들이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가입을 권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충분히 운영을 하지만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아요. 정책들 그리고 부에서 지도 점검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연합회랑 구청이랑 굉장히 무대가 내가 좋아하고 연합회장님이 좀 잘해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지도 점검 나온다 그러면 날짜를 쫙 뽑아서 가입 안 되어 있는 원장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데 네. 왜냐면 그 카페에 들어갔어요.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는 각 지역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 가입된 원장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연합회 안에서 따로 책자까지 제작해 구청과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을 거부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부 교육까지 하면서 지도 점검을 거부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행정절차법에 보면 미리 통보하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보 없이 그냥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대여섯 명이 원에 들어와요. 그럼 수호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교사들의. 저희들은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권리를 찾아야 된다. 미리 얘기를 해주고 가면 허위아동 허위교사들 다 불러다가 채워놓고 그리고 우리 있습니다. 당연히 했기 때문에 불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불시 점검에 와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죠.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보육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시설 대비 30%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전체 시설 대비 국공립 비중은 5.2%,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89%에 달합니다. 국공립 확충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참여정부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여정부 때도
기획예산자가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증 그 예산으로 350개를 저희가 책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도 한 200개 정도 밖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그 특정한 지역에 들어와 있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민간 그 동네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하나 설치되게 되면은 어머니들은 자연히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로 아동을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장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 연합회 수준에서 굉장히 함께 반대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그 시설장들의 여론을 들어서 또 소극적이 됩니다. 예산 편성을 안 합니다.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국공립 설립을 반대한다는 글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까지 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용희 원장도 개원 당시 말 못할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우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소득가정 아동이라든가 뭐 장애아동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아이들 그 주소를 받아내서 왜냐하면 안내 편지문을 보낸 거죠. 해서 귀하께서는 우리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될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 해서 자세한 상담은 어린이집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모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못 원장님들이 자기네 다니는 아이들을 빼간다. 저는 그거는 부모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 이제 민원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그 부분을 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생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장 반긴 이들은 인근에 사는 부모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좀 늦게 들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고 추가 비용은 없고요. 몇 시에 데려오세요? 보통 한 7시 정도. 아, 저녁까지? 예. 수업은 국가가 정한 표준 보육 과정에 맞춰 진행하고 특별활동 수업은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특별활동 수업이나 기타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분기별로 열리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세입, 세출 예산서 등 그 밖의 회계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우선 원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편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아이들에게 급간식을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쓰시고 계시구나. 예산이 부족해 짓지 못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땅을 기증받고 유휴지를 이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한 이제 11억 정도 되고 저희 구청에서 성북구청에서 한 1억 되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9대 1 정도 이렇게 평균 잡아서 건물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파출소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평균 8억 원이 드는 신축 비용을 3억 9천만 원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방법으로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300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희가 이제 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좀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들이 자기 자본을 투여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뭐 영리 집단입니다. 이를테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뭐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게 돼서 여전히 이제 영리 취득을 하려는 그런 그 의지가 있고 그걸 저희가 또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상보육의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가기 위해 예산 집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도 많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무상보육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딴 데로 셀 것인가가 지금 결정이 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공공형도 하지만 사실은 국공립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무상보육을 좀 부모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하나같이 보육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 개선과 적절한 감독 없이 지금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부디 3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민간 시장에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